제가 신인 때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많이 사기도 하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거의 와이프가 냈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와이프가 이제 가고 책상 위에 제 지갑을 봤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. 넣어놓고 가. 연애할 때? 연애할 때. 그렇죠, 돈 벌면. 네. 연애할 때도 딱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딱 들어. 그래서 이게 약간 눈물도 나고 되게 감격스럽잖아요.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 10만 원 그 자체가. 그럼. 자,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.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. 아, 본인이? 10만 원. 내가 너 10만 원 줬어. 저는 거의 한 100배는 더 줬어요. 100배가 뭐야. 그렇죠. 엄청 줬어요. 근데도 이제 뭐 말 하면 이제 그때 10만 원 기억 안 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감동이 없구나 지금. 아예 지금. 아니, 원래 감동이 있었다가 아까 우리 지혜 씨 얘기 듣고 우리 이랑이 누나 얘기 들으니까 이 방송을 꼭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10만 원의 그 가치가 네. 얼마나 크겠어요? 그건 10만 원이 아니에요. 아니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. 아니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. 아나 10만 원이지. 그때도 10만 원이 10만 원입니다. 아니지. 아니, 그게 총 재산이었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공치사라 그러잖아. 그치 본인이. 이게 이 얘기 안 했으면 가슴속 깊이 묻고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는데 한 때마다 그 얘기 꺼내면 짜증나지 뭐.